문법 1번으로도 해석 일반을 해석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한번 모셔볼 겁니다. 저하고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공부한 친구인데요. 어떠한 특별한 친구냐면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까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Mother, Father, Church, 1, 2, 3, 4 이걸 읽지를 못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아라는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채아라 몇 학년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채아를 모셔왔냐면 이 친구가 채아야 네 영어학원 몇년 다녔어? 지금까지 초등학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영어학원 영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지금까지 영어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혹시 내가 1인칭이 뭔지 아니? 몰라? 1인칭. 그건 3인칭이야. 2인칭은 알아? 물론 나 니한테 가르쳐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 그럼 3인칭. 아까 그 말한 게 3인칭이야. 근데 우리 채아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을 몰라요. 그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채아를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면 3단계라 있죠. 제가 저기 제그 PT 영어 전문학원 블로그에 지금 올려놨잖아요. 3단계나 이거요. 이걸 처음에 왔을 때 이걸 꾸준히 읽고 이걸 반복시켰어요. 기억나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킨 게 바로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제가 뭘그 1인칭, 2인칭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 단어의 뜻. 인칭대명사 있죠? 그냥 I, my, me, my, you. 이게 저기 제 지금 기초 문독기 책첫 장에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알고 이렇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 채아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채아가 3개월 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채아, 네가 끊으면서 네가 해볼래? 해석 시작. 2번. 그 남자 한국의 책을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3번. 네, 이거 누구예요? 어떤 거? 롤스 간호원이다. 간호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뭐라고 생각해? 간호사. 간호사 병원 안에 보지 않았다. 그거 담배 피. 안 보인다. 자, 6번 시작. 배는 것은 영어 선생님이 매우 어렵다. 7번. 타는 것은 많은 차를 두 배 더 어려울 것이다. 수집하는 것보다 오래된 우편물을. 그렇죠. 지금 배수사의 원급에다 배수사에 넣는 문장이죠. 8번 갑시다. 그들은 대어를 뭐였는데? 있다? 리틀이 있는데? 없다. 없다? 팁. 읽어봐. 맞지? 읽어봐. 맞지? 아, 워터지. 워터. 물이지, 물. 그게 아이가 아직까지 지금 단어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자, 8번 다시 시작. 없다. 응. 물 때문에? 그렇죠. 9번. 없다. 리틀인데? 있다? 응. 음료수, 물. 약간의 물이 이래야 되겠죠? 네, 물. 물 때문에? 10번. 그 소녀? 응. 보고 있는? 라이시잖아, 라이. 아, 쓰고 있는? 편지를? 응. 자,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분사를 해석을 했어요. 분사 ING를 해석을 아주 잘했죠. 왜냐면 제가 가르쳐놨거든요. 그죠? 11번 갑시다. 11번 시작. 있다. 나는 언제가? 응. 보는데? 응. 그 과학자. 나대기 부피인데? 두다? 아니지. A가 아니라 B다지. 그 과학자가 아니라. 그 치과 의사. 예? 왜? 왜? 자, 11번 해석 다시 합시다. 시작. 있다. 그 과학자가 아니라 그 직권 선생님. 잘했어, 12번. 그 여책. 사용된 나의. 나인 해석해야지. 나라 안에서. 뭐예요? 칩, 싼. 아, 싸. 충분히 싸다.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빼고 해석하자. 이것만 하자. 나 충분히 싸다. 살 정도로 잘했고, 13번 시작. 많이 했는데. 되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 안에서. 파서 부르는데? 가능할? 만일, 아닌데. 계속해야지. 다시. 가능하다면이지. 다시. 이게 어렵죠, 상당히. 시작. 되는 것은, 좋은 의사가 한국 안에서 통과한다면. 가능하다면. 그는 갈 것이다. 한국에 즉시. 즉시. 난 14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등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운전. 젊다가 해야 돼. 충분히 젊다. 아니, 인어프트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운전을 할 정도로. 그렇죠. 운전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왔던 우리, 치아가 이걸 못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쭉. 단어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이렇게 시키면 아마 꾸준히 합니다.